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수장격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이 찬양자가 있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오늘날로 굳이 치자면은 뭐 음악 사역자 또는 성가대 대장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많은 우리 예배자들이 바라볼 때에 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라고 거룩하게 본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아삽의 큰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예배하고 이거 너무 좋은데 찬양하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잘 돼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예배자들을 돕고 성전에서 충성하고 있는 자신의 삶이 그렇게 복받은 삶 같지가 않았던 것이죠. 더구나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동네에서 손가락질하고 정말 정말 못된 사람이더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불평이 한이 없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인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죽을 때도 편히 죽습니까? 악인들은 그 힘도 강하고요. 악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다 당하는 그 재앙들도 다 피해갑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고요. 악인들은 강포하고 악인들은 악한 말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재물도 더 많이 주십니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종일 재난을 당하면서 또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 고단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과 갈등, 신앙이 있다고 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큰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오늘 보면 73편 16절에 보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이 이유를 내가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곧 깊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본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너무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번민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화병이 생기고요. 신앙의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갑자기 이 후반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특별한 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악인이 망했고 의인은 잘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큰 복이다, 이렇게 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칫 하마타면 신앙의 갈등 속에 깊이 들어가고 이 찬양대 귀한 이 예배 대장의 직무를 잃어버리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만한 이런 깊은 고민과 갈등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했길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큰 복이었구나, 내가 성전 안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게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에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아삽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갖지 않았던 이런 갈등이 어느 날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늘 악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고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데 오늘 이 아삽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잘 형통하는 삶을 살고 원하는 것보다 큰 재물을 누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 일을 볼 때에 속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잘 믿으면 복받는다 그러고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복받는다 그래서 늘 예배 열심히 누구보다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열심히 드려왔는데 나는 아침마다 재앙을 당하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에 이 화병이 생길 지경이 되신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 깊이 빠지면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맡고 있는 이 사역의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이 아삭과 같은 큰 깊은 고민 속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아니죠. 은혜가 아니고 사역이 짐이 될 뿐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아삽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는가,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 신앙의 즐거움을 회복했는가?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저는 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첫째로, 아삽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예배의 우두머리예요. 찬양대의 우두머리예요. 갈등이 있었겠죠. 찬양하면서 찬양이 기쁘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찬양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도 오늘 찬양 참 은혜롭게 잘 하셨어요. 근데 오늘 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은 부요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찬양 가사를 정말 감사하면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난해 죽겠는데,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입니다라 찬양을 하면서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아삽도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대장이었지만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이 직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찬양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깨달았나이다. 예배 중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신앙의 갈등이 생겼다고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이 신앙의 갈등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갈등과 고민, 심지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고민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겹고 기쁘지 않고 교회 나온 것도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예배는 구별해야 돼요. 예배당과 교회는, 예배는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갈등이 생기고 성도와의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면 뭘 떠납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떠나요. 그럼 교회를 떠나는 게 문제가, 무슨 교회, 원천교회 건물을 떠나고 교회의 성도를, 성도의 이름에서 이제 지워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멈춰지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 드릴 거야. 그래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텔레비전 성도, 나는 암흑의 방송국의 성도야.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될까요? 누구와 갈등이 생기고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고민과 번민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의 멤버로서의 멤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밥 안 먹을 거야 하는 거죠. 밥 안 먹을 거야. 나 죽어버릴 거야. 밥 안 먹을 거야. 엄마 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따지고 보면 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협박하고 있어가지고, 그죠? 밥 안 먹을 거야. 누가 손해? 자기 손해요. 집 안 들어갈 거야. 누구 손해? 자기 손해요.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땡깡을 부리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철부지 같아요.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이제. 난 시험 들었어. 나 목사한테 시험 들었어. 나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야, 이 원천교회 문제 많아. 아, 좋은 줄 알았더니 들어왔더니 문제가 많아. 아, 나 싫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마치 뭔가 정당하고 반항하는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은데 그 땡깡이 얼마나 철부지 땡깡인지. 밥 안 먹을 거야. 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꼭 그러는 것 같아.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예배자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이렇게 꼭 전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어떤 실망,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멈추지 말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의 끈이고 생명의 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남북 분열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아주 설득력 있고 흥미로운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예배의 관점입니다.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120년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예배를 먼저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이 왕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요. 그리고 북쪽에 신당을 세워놓고 너희는 여기서 예배하라고 대체 예배 장소를 줍니다. 거기는 우상 숭배 제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임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이스라엘 역대 가장 불행한 시대, 가장 불의한 왕들이 많은 시대, 강팍한 시대가 되어서 빨리 멸망을 하고요. 이 멸망한 것보다 그래도 적어도 130년 이상 오래 지속된 남유다는 마찬가지로 악한 왕들이 있었고 악으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 간간히 하나님의 쓰시는 신실한 왕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성전의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 예배를 계속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보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예배 속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의 성전 예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유다를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착각을 했어요.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멈춰지지 않는 그 땅을 하나님은 130년 이상을 이스라엘보다 더 지속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나은 것이 없는 그 민족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갈망하시고 목마르셨는지. 여러분 예배합시다 할 때 이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느 장소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예배하는 거. 그래서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도 예배하는 것이고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장례식장에서 슬픔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절대로 온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실수투성이고 누구보다 큰 죄를 지은 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저는 성경을 쭉 보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극찬한 두 명의 왕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다윗이고 그 아들 솔로몬이 두 번째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가 내 마음에 정말 들었다, 이렇게 극찬을 하셨어요.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누구보다 뛰어난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다윗도 솔로몬도. 다윗은 어느 정도 예배를 사모했냐면 그 성전 짓는 것을 필생의 일생의 소원으로 품었던 사람이고요. 성전을 왜 짓려고 했어요? 예배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서 달아날 때에 그가 얼마나 성전에 가고 싶었는지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날마다 성전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서 살고 싶고 성전을 사모하고, 왕이 갈 곳이 얼마나 많고 좋은 방들이 얼마나 많고 별장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가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는 건물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싹 오늘 주일 들어오시면서 주님이 여기서 다 기다리고 계시고 잘 왔다 하면서 손 내미시고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우리를 꼭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안아주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한 경험이에요. 어디서 이런 경험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또 교회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원하며 왔을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이 공간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벽돌로 지어진 콘크리트로 지어진 그냥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작은 한 교회인데요, 건축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건축을 이제 멈추고 하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조그만 교회 하나 짓는데 596일이 걸렸어요. 596일.
어떻게 지었냐면 교인들이 시간 내서 퇴근하고 와서 조금 짓고 또 직장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또 막 소일거리 하듯이 벽돌 한 장씩 손으로 들고 날르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뭐 조그만 예쁘장 단층 건물 하나 지었죠. 그런데 그 596일 동안 지었대요. 그 입당 예배 때 온 교인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예배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예배가, 그렇게 세워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요. 그래서 이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힘을 잃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고 자꾸 사회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이런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 예배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천교회 모든 예배가 정말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모든 아삽이 갈등을 극복했던 것처럼 삶의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치유받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날마다 오늘 예배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길을 찾았습니다 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성공적 예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아삽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오늘날 아삽이 겪은 신앙의 갈등을 겪는 분들이 왜 갈등을 겪습니까? 예수 믿으면 몸이 건강을 회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프기 때문이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될 때는 그냥 감사하면서 다녔는데 갑자기 물질의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 그냥 좋은 사람들만 만날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못한 정말 악하고 거짓말하고 앞가디가 다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때로는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다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교회 갔더니 야, 뭐 목사가 그러냐, 장로님이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불완전한데 그냥 교회 가면 뭔가 내가 좋은 사람들 속에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뭐 그러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장 큰 복은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안 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보화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삽이 왜 불평하게 되고 시험에 빠졌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이 뭡니까? 성공하면 복받았고 망하면은 저주받았다는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걸 볼 때,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볼 때 질투심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것을 아삽은 정직하게 또 본문에서 고백해놓고 있어요. 73편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질투했다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들, 악하게 살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했다. 질투가 뭡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막 즐기고 싶은데, 나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돈 많아서 팡팡 쓰고 싶은데, 그 질투했던 것이죠. 이 질투심이 묘하게 교회 안에서 자리 잡는 게 뭐냐면 공로주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로주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20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찬양들을 30년 했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 11조를 10년 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데, 내가 주일 출석하고 내가 봉사했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참 섭섭하죠. 이 공로주의거든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걸 평가하고 상과 복을, 상과 저주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공로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포도원 비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 마지막 포도 문 닫기 한 시간 전까지 사람을 부르셨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다 감사하게 받는데 맨 마지막 사람은 주인에게 항의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이른 아침부터 와서 죽도록 봉사한 사람이죠. 충성한 사람이죠. 한평생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고 죄라는 거 별로 접은 적도 없고 교회에서 정말 모범교인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을 향해서 항의하죠.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면 그 사람보다는 더 많이 주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거 내 것이나. 늦게 믿은 사람이나 일찍 믿은 사람이나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나 또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 동일하게 받는 것이 있는데 그건 천국이라는 거예요. 상급은 다를 수 있겠지만 천국의 복은 마찬가지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 오늘날 성도들이 성공을 목표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 강단의 잘못도 물론 있습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그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건축할 때 얼마 이상 내면은 하나님이 100배로 주실 겁니다 그러면 또 아멘 하잖아요. 그죠? 가끔 그런 설교에 저도 좀 유혹을 당할 때도 있어요. 예. 아기가 아파요. 병들었어요. 하나님, 지사님, 요번에 하나님 앞에 큰 거 한번 드려본 적이 없는데 믿음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번 큰 만복 한번 드려보세요. 전 뭐 대출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아기가 날 겁니다. 살짝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죠. 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했었구나. 내가 고통을 당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린 것이 없었네. 깨달아져서 정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드린 것 때문에 역사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시험 들지 않을 정도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네. 그것이 대가성으로 한다면 이게 뭐 세상에서도 그러면 뇌물죄로 잡혀가요. 예. 세상에서도 그러면 뇌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아요. 잘 믿으면 잘 충성하면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천국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급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그걸 발견했어요. 시편 73편 18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인생이 길어봐야 얼마나 깁니까? 뭐 어르신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월이 나이 들수록 더 빨리 간다고. 눈 감았다 뜨니까 1년이 갔다고요. 금방 애들이 어렸는데 눈 감았다 뜨니까 시집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세월이 그렇게 빨라요. 긴 인생을 놓고 볼 때 그들이 누리는 부요. 그렇게 강하고 강포하게 살아서 사기쳐서 거짓말쳐서 뺏은 그 재물들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교해 보니까 그냥 눈 깜짝할 새 사라져버리는 이 땅의 부질없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친구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주일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왔던 우리 삶이 얼마나 노후에 슬프고 후회될까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워렌이라는 사람이 이제 친구 화가 젠의 집에 방문하게 됐다고 해요. 그 젠이라는 사람은 화가인데 이제 암투병으로 세 차례 암투병으로 정말 고통을 받는 친구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정말 집에서 외출을 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로 아주 중요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 오랜이 가서 이제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 방에 자기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림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 그림이 보니까 열쇠구멍을 이렇게 그려놓은 열쇠구멍만 그리고 밖에 풍경을 살짝 보이게 해놓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그림 속에 점점 이렇게 눈이 가는 거예요. 열쇠구멍 좀 들여다보고 싶어서 이렇게 쭉 우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림 속에 얼굴이 깊이 들어가요. 뭐가 있나?
그래서 야 친구야 내가 이 그림을 보니까 자꾸 저 바퀴 궁금해지네 그랬더니 내가 그래라고 그린 거라는 거예요. 그 그림의 이름 제목이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인이라는 친구가 호흡을 정말 가쁘게 쉬면서 친구 워렌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친구야, 진짜 좋은 선물은 이 안에서 받을 수 없는 거잖니. 선물은 밖에서 오는 거야. 밖에서 오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공간, 내가 비록 몸이 아프고 희망 없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나는 이 땅, 이 방 안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곧 다가올 저 멸세구멍 밖에 하나님 나라를 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파서 천국에 대한 꿈이 점점 상실되어지가면 열쇠구멍 하나 크게 그려놓고 그 밖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가진 메시아관을 똑같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한자리 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이 부분만 가지고 들었을 때는 야 예수님 따르려면 저 정도 돼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본심이 딱 발각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 입성하신 다음에 정말 왕이 되시려는 순간에 그들은 왕의 오른쪽 왼쪽에 앉기를 청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성공을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교훈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상에 부러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광야에 나간 건 아니지 않냐? 왕궁에 가야지 그러면. 그럼 세상에 가서 성공하는 사람들 만나야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3편 오늘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삽이 이렇게 마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천국을 사모하는 아삽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쭉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너무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땅에서 그래서 내가 주님밖에 사모할 사람이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시는 사람들 선배, 뭐 우리를 권력자, 힘 있는 사람들 다 그 우리보다 먼저 손을 잃어버릴 거예요. 놓을 거예요. 우리 땅에서의 삶을 쭉 이끌어주시고 끔찍한 저 환난과 고통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손을 놓지 않는 분, 그분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주님에서는 언제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아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삽처럼 말이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만 우린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섭섭해요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런 모든 이유들은 이 땅의 것들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자 그것들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는 날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애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생애지, 준비하는 기간이지 하나님 잘 믿어서 복받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도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역사들이 그런 성공자들을 수도 없이 거론하고 있고 수많은 이 시대의 간증자들이 그 간증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잘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더욱 어마어마하게 비중이 큰 하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이 오고 아무리 질병 때문에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밥 먹기도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숨쉬는 순간까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인간적인 주판 두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인생을 한번 우리가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대책 하신다고 막 하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다 생각하죠. 목사님들도 제가 만나니까 이제 60대 된 목사님들을 제일 많이 만나잖아요. 60대 초반 뭐 이렇게 목사님들, 뭐 조금 선배, 후배, 친구 이렇게 만나니까. 그런데 그분들 슬슬 은퇴 걱정하시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걱정해요. 다 걱정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밥 안 먹으면 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이니까 준비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정말 20년 동안 저축하고 돈 모아서 뭐 1억 모았습니까? 2억 모았습니까? 1억 2억 까먹는 거 1년이면 끝나더라니까요. 1년이면 우리의 영원한 노후 주장은 그거 갖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되게 하셔야 우리가 자녀들한테 또 용돈도 받아가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잘해놓으면 자녀가 문제 일으키고 뻥뻥 터지면 뭐 하는 거, 빌딩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순간순간.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존 맥스웰. 이분의 저서들이 참 많아요. 리더십에 대해서 이분처럼 정말 명쾌하게 말하는 분도 드물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책을 보다가 제프리 데이비스가 쓴 천 개의 구슬이라는 책을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 개의 구슬이 뭐냐면, 어떤 이 책의 주인공이 노년에 접어들 때 구슬 천 개를 가지고 이제 기대 수명까지 산다면 이 천 개만큼 살 것이다. 이 한 개가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천 개면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주 지날 때마다 하나씩 이제 카운트하면서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구슬이 점점 한 주에 하나씩 빠져. 천 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도 하나씩 하나씩 빼놓으니까 빼는 것도 이만큼 되는 거예요. 금방.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요거밖에 안 남았다, 염세주의에 빠지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요거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늘 열심히 살자, 그런 뜻이거든요. 최선을 다하자. 오늘 한 주도 최선을 다하자. 오늘 한 주도 자꾸 내 인생에서 소모. 왜? 기대 수명이 뻔하니까. 60이면 이제 20년, 80년까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동을 받고 내가 나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존 맥스웰도 사무실에다가 구슬을 갖다 놔. 자기가 이제 그 65세였대요. 60대 중반이었는데 자기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가 기대 수명만큼 구슬을 잔뜩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빼면서 강연할 때도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하는 짓인 줄 알았던 거죠. 한 주 한 주를 아끼면 내가 성실하게 산다. 정말 내 인생의 종말이 이렇게 빨리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아낀다, 그런 뜻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그 유명한 친구가 누구냐면 리고렌 목사님이에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 리고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어느 날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 이 구슬 바구니에 대해서 들었다고. 그러면서 존 맥스웰 목사님을, 맥스웰을 한참 이렇게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왜 내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냐 그랬더니 참 한심해서, 한심해서. 그러면서 그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친구로서
비록 나이는 4살 적지만 형처럼 내가 얘기한다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당신은 정신머리를 구슬이랑 바꿔먹은 거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 세상에 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요? 꾸짖었답니다. 구슬이나 세고 앉았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수명을 왜 당신이 카운트하냐 이거예요. 당신의 생명이 당신의 카운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네가 왜 네 인생을 카운트하고 있냐 이거예요. 네 수명을 카운트하고 있느냐. 사명이 있는 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정신이 보통 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구슬을 다 쏟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다. 리더십에 대해가고 전 세계를 강연하는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자의 인생의 큰 실수를 목사님, 친구 목사님 한 마디 듣고 구슬을 쏟아버리며 다시 인생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참 지혜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생애를 살 수 있고 가장 가치로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하나는 어떤 상황과 형편이 와도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온 가지 신앙의 갈등을 극복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믿음의 승리를 경주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